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을 더 쉽게 해주는 컴퓨터 은유. 자, 한 가지 좋은 방법은 만드는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을 목적보호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한 가지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개발하는 걸 거다. 더 나은 은유. 여기 빈칸. 빈칸 문제. 자, 정리하면 뭐야?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을 더 좋게 만드는 게 은유다, 은유. 그리고 컴퓨터 은유는, 그중에서 이제 컴퓨터 은유에 대한 글이야, 이거. 컴퓨터 은유, 이게 키워드야. 컴퓨터 은유는 익숙한 대상이나 활동이다. 여러분의 컴퓨터가 모방하는. 근데 뭘 가지고 모방하냐? 명령어,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배열, 그리고 뭐 행동. 이런 거로 모방을 하는, 목반대지, 이거. 모방을 하는 친숙한 대상이나 활동이다. 컴퓨터 은유란 뭐라고? 내 컴퓨터가 모방하는 친숙한 것이다. 친숙한. 지금 이게 뭐냐면은 인간과 기계 상호작용이잖아. 인간, 사람이 기계적 용어, 컴퓨터 용어가 좀 너무 어렵게 다가오잖아? 그럼 그거 조금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만들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컴퓨터 용어다. 은유다. 컴퓨터 은유다. 그 말이야. 그 다음에 보면은 두 가지 메인 은유가 있다. 목간대 생략이지.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메인 은유가 있다. 그게 데스크탑 브라우저. 자, 이거 컴퓨터 용어야. 어렵게 다가와.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인간한테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냐? 은유다라고 했어. 그래서 이제 데스크탑이랑 브라우저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 그래서 데스크탑 은유에서 디스플레이 스크린은 모방한다. 디스플레이 스크린이 뭘 따라한대? 일반적인 책상. 자, 봐봐. 생각을 해봐봐.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이라고 했잖아. 아, 데스크탑이 뭐야? 너무 어려워. 이게 뭔데? 라고 했을 때, 데스크탑 은유를 사용한 게 뭐냐면은, 디스플레이 스크린이 책상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 말이야, 지금. 그래서 디스플레이 스크린은 모방한다. 일반적인 책상을. 즉, 정보가 이제 저장돼. 폴더 안쪽에. 책상에서 책소, 여러 가지 책들 있잖아, 책들. 정보가 준 책들이 폴더 안에 있을 거고. 그리고 그것은 열리고, 그 다음에 닫히고, 미끄러져 들어간다. 폴더 안으로, 뭐, 서랍으로 쑥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잖아. 책상에 비유한 거야. 그래서 데스크탑 은유, 디스플레이 스크린을 책상으로 비유를 했다. 그리고 이제 웹 브라우징에서 은유는 시내, 동네 있잖아, 동네. 시내 윈도우 쇼핑이다. 그래서 웹 브라우징을 지금 윈도우 쇼핑에 비유를 했어. 은유를 한 거야. 그래서, 선생님, 웹 브라우징이 뭐예요?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그게 뭐냐면 그냥 쇼핑이야, 쇼핑. 너가 봐. 여러 가지 상점들을 봐. 그리고 또 이제 봐. 너가 좋아하는 그 상점들 중에서 하나를 봐요. 그리고 너 들어가잖아. 시내 가면 백화점 들어가잖아. 그것처럼 클릭해서 너가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은유를 해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상점 들어가면은, 더 많은 선택사항들이 있어. 탐색할. 너는 골라, 하나. 또 다른 거 골라. 그리고, 들어가. 너 어느 옷가게 마음에 들어? 거기 들어가지. 그것처럼 너 클릭해서 들어가는 거야. 그게 웹 브라우징이야. 이렇게 은유를 해주는 거다. 그 다음에, 언어적 은유처럼, 좋은 컴퓨터 은유의 힘은, 대문장이다. 그 힘이 사역동사, 만든다. 새로운 시스템. 너가 모르는 새로운 시스템이 뭐야? 지금 여기서 컴퓨터 용어 말하는 거잖아. 어려운 컴퓨터 용어, 데스크탑, 브라우저. 이런 것들이, 행동하게 합니다. 오래된 시스템처럼 행동해. 오래된 선생님 나쁜 거예요? 아니지, 좋은 거야. 여기서는 친숙한 거야. 너가 친숙한 오래된 시스템처럼 행동하게 한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 어려운 컴퓨터 용어를 데스크탑, 브라우저, 어떻게 책상이랑 또뭐 아까 윈도우 쇼핑 있잖아? 그런 오래된 거, 친숙한 걸로 비유해서 설명을 해줬잖아. 그 말이야. 다시 한 번만 해서. 언어적 은유처럼 좋은 컴퓨터 은유의 힘은 그 힘이 새로운 시스템, 너가 모르는 새로운 시스템, 컴퓨터 용어를 오래된 시스템처럼 행동하게 한다. 너가 친숙한. 그래서 어려운 걸 쉽게 해줄 수 있다. 컴퓨터 은유는. 이것은 또 이제 너가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새로운 시스템. 이거 어려운 컴퓨터 용어지? 그걸 사용할 수 있게 해준대. 그리고 또 이제 너가 얻을 수 있게 해준대. 유용한 결과들을 그것으로부터 쉽게. 왜냐하면 너가 don't have to struggle. 막 애쓸 필요가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뭐 컨셉, 새로운 개념이냐 뭐 명령어, 컴퓨터 명령어 같은 거 있잖아 이런 거를 막 배우는데 애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쉽게 해준다.
그래서 컴퓨터 용어. 그래서 컴퓨터, 어려운 컴퓨터 용어를 컴퓨터 은유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알기 쉽게 해준다. 그래서 인간과 기계의 상호작용, 더 발전시키는 게 컴퓨터 은유를 이용하는 것이다.